고소인은 저희 쪽 의뢰인인 후배 명석 씨입니다. 같은 소방관이자 선배이신 민호 씨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따져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떤 사건을 들고 나오셨을지. 두 분 느껴지는 분위기는 친한 형동생 같아요. 친한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친한 선배 민호 씨를 고소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이게 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고요? 저렇게 해맑은 저 얼굴이? 어머, 나 씨가. 뭐 민호 반장님이랑 뭐 싸우거나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행정 업무를 할 때도 좀 자주 호출을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제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방해가 되지. 어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훈련이나 뭐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저한테만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집중적으로 좀 코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 관심이 많네. 어느 정도 사실은 있는데요. 사실 있어요. 인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일단. 아, 저는 근데 이제 저희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저희 실전처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병석이가 이제 제대로 안 배우면 다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가르쳐줄 수 있죠. 그건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네, 네. 그렇죠. 누가 오늘도 이러는 거야? 야.